한국판 인스타그램을 내세웠던 네이버의 사진 기반 SNS 폴라가 10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중단합니다. 네이버 폴라 서비스 운영팀은 24일 공지를 통해 9월 30일자로 폴라의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그동안 폴라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폴라의 서비스 중단 결정은 신규 사용자 유입이 원활치 않은 데다 기존 사용자들도 플랫폼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그간 활성화를 위해 여러 시도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07년 한국판 트위터 미투데이를 출시했으나 2014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미투데이는 150자 글자 제한을 둔 짧은 텍스트를 핵심으로 삼는 등 트위터와 비슷한 실시간 SNS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의 아성을 깨뜨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폴라까지 네이버의 SNS 도전사가 지속적인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라는 지난 2015년 3월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전면에 배치하며 비주얼을 강조했습니다. 이용자가 아닌 특정 단어 해시태그로 팔로우를 하는 SNS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흡사한 특징을 보이는 등 확실한 타겟팅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출시 초기였던 2015년 9월에는 DC 인사이드와 같이 주최한 이벤트에 460만 건의 응모 횟수가 기록되며 흥행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짝 흥행에 그쳤고 현재까지 주간 이용자 수 1만 명대에 머무르자 결국 100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 폴라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용자 데이터도 함께 파기됩니다. 네이버 측은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공간 및 스크랩수 등의 데이터에 대해 백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업 신청이 된 데이터는 개인 PC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데이터 복원과 백업이 불가능합니다.